모세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시고 그 애굽의 핍박에서 구원하여 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제목은 처음에 첫째로 모세의 기도의 동기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모세가 기도한 동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의 심한 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질수록 이제는 그들이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이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요구하면서 온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고 하며 원망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아버지에게 울며 원망하듯이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내 혼자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원망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서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보다 더 좋은 과거에는 임금도 맛보지 못한 음식을 우리 마음대로 먹고 있고 또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 그것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한 그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침대에서 히터와 시원한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불평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기적을 항상 감사하며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책임을 분담할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장로들을 데려오니 하나님의 영이 장로들에게 임하여 저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초청한 70인 장로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엘닷과 메다드에게도 영이 임하여서 진중에서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하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대답합니다. 과연 모세는 큰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자기 자리를 연복가 싶어 다른 사람을 견제하는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같이 모세의 겸손은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하나님은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백성들이 요구하는 고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이나 마음껏 먹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21절 22절에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60만의 아내까지 120만의 자녀까지 180만의 또한 외국인 잡다한 외국인들과
또한 그 아이들이 하나씩 더 있으면은 벌써 240만 가까이,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니 참으로 우리 생각에도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참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할 때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실행하셨습니다.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큐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로 엄청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메추라기는 약 17cm 크기로, 17cm 크기 같으면 근 한 봄 정도 크기입니다. 큰 봄으로 한 뼘입니다. 이와 같이 큰 메추라기로 대개 갈색이며 3월경에 팔레스타인 쪽으로 오고 가을에는 날아간답니다. 가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새들이 먼 길 비행에 힘이 빠져서 대량으로 바다에도 빠지고 다른 곳으로 떨어져서 대량 포획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에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기브로 핫다아와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브로 핫다아와라라는 말은 욕망의 무덤이라 하는 뜻으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만나와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고기 달랐고 탐욕을 부린 그것도 원인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새를 그 주신 메추라기를 날 것으로 먹은 자들에게 재앙이 내려서 많은 백성이 희생됐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에서 이 사건의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에서 이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루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 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가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수백만 사람들을 고기를 흡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 우리 인간으로서도 참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펄레만도 못한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기쁘신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서주시옵소서. 인터넷 보험방송이 나가는 모든 곳에 듣는 무리들 하여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